자, 박정식 대표님은 역시 사우디 네옴시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역시 가장 부각받는 두 섹터 테마가 바로 비트코인과 네옴시티였죠. 시세도 두 관련된 종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이번에 상승, 이 테마가 나왔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다 멈출 것인지 아니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이거에 또 궁금한데요. 박정식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 이슈는 좀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체 좀 시장이 좀 안 좋고 그리고 테마가 빠르게 순환되다 보니까 일단 접근은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다시금 네옴시티 관련 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4조 원 정도 추가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고 그 첫 스타트를 끄는 게 이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3조 2천억 정도의 가스 플랜트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거기에 삼성물산과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와 같이 이 모듈러 건축 건설 자동화 등 이 스마트 건설을 위한 합작 법인을 이제 조만간 설립을 해서 또 다양하게 또 진행을 하고 이들 기업뿐만 아니라 뭐 현대자동차, 한국조선해양,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한국전력, 도하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사우디와 사업을 벌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는 좀 순환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옴시티 관련해서 다시 또 테마가 돌아왔습니다.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보고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건설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상위권의 건축 설계 및 이 건설 사업 관리 감리 업체인 히림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오늘 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돼버렸는데 혹여라도 좀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최소한 11,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11,600원, 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력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12,000원 정도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태로 혹여 조금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9,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다시금 만 원 이상 바라보는 시세도 기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림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온 이유는 특히 이제 현대건설과 그리고 사우디 투자부와 같이 이 3대 업무 협약을 맺고 부동산 개발 사업 인프라를 공동으로 상호 협력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 현대건설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히림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림을 주셨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테마로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었죠. 히림이 다시 한번 오늘 힘을 뿜어내면서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을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도 현대건설과 관련된 사우디 관련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현대 리바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종합가구 업체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제 이 기업이 이런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과 같이 이렇게 가설공사, 시공사로 좀 진행을 하면서 이 건축업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 자프라 가설공사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현대건설이 수주한 가스 플랜트 수주 계약 수혜주로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현대 쪽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까지 개선이 되고 있는 와중에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 회사의 순자산가치, 즉 자본총계가 4,3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이번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온 반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현대건설과 사우디발 이슈로 어느 정도 주가 회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냈어요. 장중에 대략 한 24% 정도 상승력을 만들었다가 그대로 지금 일정 부분 밀렸는데 이 기회가 우리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이전에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종가 수준에서 강력하게 주가가 상승력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날 시가로 좀 밀리면서 다시금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대 리바트도 그러한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8,200원대에서 여러분들이 한 8,100원 수준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온다면 최소한 9,000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는데 월봉상 흐름을 보면 상당히 바닥권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0,000원, 9,900원에서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함께 현대 리바트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 달면서 쭉 내려오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청자분들도 잘 판단하시고 현대 리바트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오늘 시작에서 뜨거운 상황인데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지은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죠. 김지은 팀장님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한미 글로벌이라는 기업을 보고 있는데 네. 관련했을 때 건설 사업을 관리를 하는 기업입니다. 건설 섹터라고 보면 통상적으로 뭐 건물을 짓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건물을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는 CM이라든지 PM 쪽도 있는데 그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옴시티 프로젝트 규모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기간은 굉장히 길다는 점, 그 점을 보게 된다면 네옴시티 관련주를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건 지금 실제로 수주를 받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그때까지 이익 체력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을 네. 보게 된다면 실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한 부분이 있고 국내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적을 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실제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꾸준하게 수주를 하고 있다는 점은 네옴시티 관련했을 때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된 프로젝트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약 8건 정도 꾸준하게 지난해부터 수주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네옴시티 건설 근로자 숙소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투입을 네옴시티 관련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추가적인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면 한미 글로벌이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뭐 휘림이라든지 유신이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은 시세의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조금 더 보기에는 한미 글로벌이라는 기업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미 글로벌까지 오늘 사우디 관련,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조금 조정이 나온 종목들 올라탈 수 있는 기회일지 두 분의 전문가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함께 투자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